예산 예당회에 왔습니다. 예산 10경이 있는데 수덕사, 충의사, 수사고태, 임전성, 예당호, 사교평야, 다야산, 예산사과, 예산황새공원, 덕산온천 있네요. 신양 IC로 나와서 예산 쪽으로 쭉 오다가 박기성 가옥, 예당 남로, 대흥면 쪽으로 해서 광치마을, 출렁다리까지 지금 왔습니다. 한번 출렁다리를 둘러볼까 합니다. 우선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출렁다리를 둘러보고 그 밑에서 패들보드를 탈 수 있으면 한번 타볼까 합니다. 예당 관광지. 주말에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네요. 있고. 마스크 착용 및 발열 체크 후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황새공원, 봉수산 자연휴양림, 임전성, 이성만 형제, 효제비, 의정훈 형제, 이성만 형제, 고려초,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의 이야기. 옛날 도덕책에 나왔던 장면이네요. 현 위치, 예당호 출렁다리. 아직 사람들이 많지가 않네. 예당호 문화광장. 지금 예당호에는 조종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네요. 론칭 장소가 없으면 조금 더 북쪽 올라가, 상류 쪽으로 올라가서, 상류 쪽에서부터 타고 내려와도 괜찮을 것 같고. 예당호 출렁다리입니다. 물색이 그닥 좋아 보이진 않네요. 물소리가 시원하네. 황새알이구나. 꽃도 있고.
설렁다리로 가고 있습니다. 작은 물고기들이 바위 위에 떠 있네요. 예당지는 충남에 살면서도 처음 와보네. 참 올 기회가 많았었는데 이렇게 처음 와보다니. 와, 아주 수변이 상당히 넓네요. 저수량이 아주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숨은 앞쪽에서 조정 선수들이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2인 빠르네. 여기 높네. 예당호 크기가 충남태안 부나무 크기하고 비슷합니다. 부나무도 상당히 큰데 예당호도 못지않네요. 아마 길이로는 8에서 9km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당호 조정 선수들 4인 4명이서 하는 조정. 코칭 스텝이 뒤에 따라가고 있고, 4인, 그 다음에 2인 두 팀. 저 위쪽에도 지금 선수들이 있는데, 보기 좋네. 전망대는 막아놨네요.
뻥 뚫린 예당호가 보입니다. 그쪽이 팔봉산 같고. 이쪽에서 산을 따라 내려오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차가 반대쪽에 주차되어 있어서 저쪽까지는 가긴 뭐하고. 일단은 앞에도 좌대가 있네요. 돌아가서 건너편 쪽으로 올라가서 한번 론칭 장소가 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론칭 장소가 있으면 한번 술렁다리까지 패들보드를 타고 와봐야 되겠네요.